아마존 셀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리뷰 분석 그리고 개선점이죠. 오늘은 ChatGPT 그리고 힐리움10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 셀러가 거의 1분 만에 리뷰 분석을 마치고 개선점을 뽑고 그거를 또 알리바바 제조사한테 이메일까지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시연회로 Chat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 셀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시연회를 했었는데요. 그 시연회를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ChatGPT 관련해서 요즘에 또 한참 화제이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좀 짧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영상을 다 보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힐리움10의 리뷰 분석기와 ChatGPT를 활용해서 리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알리바바 제조사한테 이메일 보내는 것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화면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 셀러이실 겁니다. 이 아마존 셀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중요할까요? 제품 개발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리뷰죠, 리뷰. 자, 리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힌트. 리뷰를 어떻게 ChatGPT를 활용할까요?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자, 리뷰는요,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존 강의에서 항상 뭘 얘기하죠?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선점을 저희들이 찾기가 뭐 찾으면 찾겠죠. 근데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리뷰가 뭐 원스타 리뷰, 그 다음에 투스타 리뷰, 그 다음에 쓰리스타 리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힐리움10에 여기 크롬 익스텐션 사용하시면은 리뷰 다운로드 받는 거 아시죠? 리뷰 다운로드 받는 거. 자, 지금부터 힐리움10에서 리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요. 자, 이 화면에서 1번, 2번 보이시죠? 자세한 사항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힐리움10 크롬 익스텐션의 리뷰 인사이트를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필터로 3점 리뷰, 2점 리뷰, 1점 리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엑셀 파일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타이틀과 바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ChatGPT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힐리움10의 할인 링크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벌써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 느낌이 옵니다. 자, 리뷰를 그냥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자 개선해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리뷰들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리뷰를 네가 다 읽고, 리뷰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리뷰를 읽고 여기에서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줘. 시켜볼게요. 지금 AI가 또 AI가 지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아티클이 너무 길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됐거든요. 자, AI가 또 힘들어합니다. 예. 한번 이럴 때 뭘 해야 되죠? 새로 고침. 예, 한번 새로 고침을 막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일을 하네요. 네. 아, 새로 고침 하지 마. 아, 하지 마. 나 지금 할게. 예. 새로 고침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예.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긴 리뷰를 여기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로직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포인트 나왔죠. 마사지볼이 들어가는 가방이 내구성이 약해서 쉽게 떨어져요. 세트에 포함된 뾰족한 공은 값싼 플라스틱 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기가 고통스럽고 시중에서 판매된 다른 뾰족한 공만큼 효과적이지 않고, 땅콩 마사지볼은 두 볼 사이의 공간이 작아서 척추가 큰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자, 리뷰 개선 좀 나왔죠? 뭘 해야 되는지 나왔죠? 놀랐습니까? 예, 놀라우면 와라든지 예, 메시지 해주시면 좋고요. 자, 저희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하죠. 저희는 인공지능을 부리는 휴먼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요,
나 개선점 이제 알았어. 그런데 내가 제조사한테 이메일 좀 써야 되겠는데, 이거 네가 읽고 네가 제조사 직원한테 이메일까지 써줘. 이겁니다. 자, 이번에 또 얘가 버벅이죠. 예. 네. 너무 뭐라고 했나요? 새로 고치면 한번 딱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지금 거의 우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마우스를 뭐 여러 가지 마우스를 여기 위로 올리면 될것 같다라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자, 이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도저히 휴먼으로서 못 참아가지고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니다. 네, 나 개선점은 네가 뽑아줘서 알았으니까 나 알리바바 제조사 직원한테 이메일 쓸 거야. 네가 써 이메일. 이메일 우리가 AI 불리는 뭐라고 하지? 우린 더 위대한 휴먼이다. 예. 이메일 쓰라고 하니까 쓰죠. 예. 휴먼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AI가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뭐였죠? 지금 경쟁사 제품의 리뷰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개선점, 저희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개선점까지 뽑았고요. 그 개선점을 가지고 알리바바 제조사 직원한테 이메일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쓴 내용은 또 봐야 되겠죠? 이 양식 자체가 벌써 이메일입니다. AI가 써서 그러지 이메일이죠. 딱 봐도 티가 나죠. 이 이메일이 당신을 잘 찾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어찌어찌고 여기 쓰고요. 나는 최근에 마사지 볼 세트를 시장에 내놓았고 내구성과 촉감에는 부족한 여러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마사지 볼이 들어가는 가방은 내구성이 아까 그 약점들을 여기다 씁니다. 제조에 대한 귀하의 전문 지식과 시장에 대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마사지 볼 협력할 수 있다고요. 효과적이고 내구성 있는 마사지 볼 세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귀하의 팀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셨죠? 단순히 알리바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하실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업무까지 다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자, 지금까지 제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 제품 거를 내가 들어가가지고, 3스타부터 1스타까지 리뷰를 전부 읽고 그거의 개선점을 내가 제조사 직원한테 쓴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아무리 뛰어나신 분도 3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려면요. 근데 이거 얼마나 걸렸죠? 1분이죠. 거의 한 프로젝트당 1분씩 해서 한 5분 이내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도 하고 해서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3시간 걸릴 걸 나는 5분 만에 끝낸다. 퀄리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감당을 할수 없겠죠. 여러분의 3시간, 나머지 5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능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힐리움10과 챗GPT를 활용을 해서, 크로스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 셀러들이 리뷰 분석과 개선점, 그리고 그 개선점을 알리바바 제조사한테 이메일까지 보내는 거를 좀 쉽게 해봤습니다. 남들은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릴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챗GPT를 활용하시면은 거의 한 10분, 뭐 20분 만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셀러킹덤에서 이 라이브시연의 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리는데요. 풀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셀러킹덤 커뮤니티 가입을 하시면은 풀 버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풀 버전에는 정말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